12월 30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한켠에 마련된 야외 무대. 아름다운 선율에 공연 무대 뒤에 이어진 패션쇼 순서. 런웨이에 남녀 모델들 포즈가 왠지 어색한 듯 보이는 것은 이날의 특별 이벤트 때문입니다. 고양시 의회 의원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의상과 패션 아이템을 두르고 워킹에 열심입니다. 이날만큼은 의회의 정쟁을 잊고 하나 된 마음으로 패션 모델로 데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바자회와 캠페인을 겸한 무대입니다. 처음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 만큼 많이 떨렸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와 그리고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저희가 직접 이렇게 모델이 돼서 한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떨리기도 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민들과 나눔 문화 인식을 나누는 데에는 도움이 된 듯합니다. 차례 나왔는데 날씨도 좋지도 않고 기부 문화 확산에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바자회장. 아파트 단지들 사이 공원길에 펼쳐진 천막들과 갖가지 물건들이 오가는 사람들을 맞습니다. 무려 21년째 이어오는 고향 YWCA 나눔 행사는 코로나19로 그 명맥이 끊길 위기를 맞았었지만 지난번 위드 코로나 기간을 통해 올해도 어김없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 YWCA 회원들이 손수 만들어주신 물품과 고양시의 각처에서 보내주신 후원 물품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금으로 여성 노동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나눔이 나눔을 만들고 그 나눔으로 인해 또 다른 나눔을 행하게 되는 나눔의 미학. 나눔은 나눌수록 커지는 마력을 가졌습니다. 나눔 행사 파이팅!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고흥군과 김일기념사업회가 지난 27일 금산면에 위치한 김일기념체육관 입구에서 동상 제막식을 갖고 김일 선수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로 해 이 지역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구심점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치기왕 고 김일 선수를 기리는 동상은 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들여 청동 재질에 높이 5m로 제작 건립됐습니다. 이날 제막식은 송기근 고흥 군수와 김일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기념체육관 실내에서는 생전의 김일 선수 경기 모습 등을 영상으로 보여줘 박치기 한 방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줬던 선수의 높은 위상을 새삼 떠오르게 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내 고향 공의 을을 빛낸 자랑스러운 스포츠 영웅 김일 선생 동상 제막식을 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앞으로 손색이 없도록 잘할 것이고 우리 고흥 군민 또한 거기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김일 선생님의 정신과 어를 새기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 레슬러 김일 선수는 1929년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에서 태어나 1957년 역도산 체육관 문화생으로 입문하면서 레슬링을 시작해 박치기를 특기로 극동 헤비급 챔피언,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는 등의 활약을 하고 2006년 10월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고향에 묻혔습니다. 우리 김일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김일기념사업회 활동이 잘될수 있도록 도인으로서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흥군과 김일기념사업회는 동상 제막식을 계기로 잊혀져가는 프로 레슬링의 부활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보센터 건립과 함께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해 관광과 스포츠가 융합된 체육 문화산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